향긋한 홍차의 향기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느낌인데요. 서양의 홍차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원불교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는 원불교 문화사회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현장 취재는 군대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매거진원 초대석으로도 모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대종사님의 후예, 원불교 군종장교 1호인 문정석 교무가 전역식을 가졌습니다. 처음이기에 설레었고 처음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고 말하는 문정석 원불교 군종장교. 김나윤 리포터의 현장 취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네네. 지난 6월 30일 인천에 있는 17사단 번개교당에서는 원불교 제1호 군종장교 문정석 교무의 전역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역식에는 군종교구장인 현산 양재우 교구장을 비롯해 경기 인천교구 50여 명의 교무들과 교도들이 참석해 문정석 교무의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사단 군종참모부에 있는 개신교 정한진 목사, 불교 강부태 법사, 천주교 김학신 신부 등 이웃 종교의 장교들도 참석해 문정석 교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원불교 1호잖아요. 우리 교무님께서 좀 나름 많은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문정석 교무님이 아주 그 덕망이 높으시고 함께 그동안 군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로서 또 우리 군종 장교로서 함께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솔직히 이 전역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원불교 군종 역사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석 교무의 전역 축하 법회에서 양재우 군종교구장은 문정석 교무가 지나온 길은 원불교 군종의 역사라며 군종장교로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원불교 군종이 갖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참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거기에는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의 땀과 기도가 그분 삶 속에 깊이 있는 속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뜻으로 만날 때 가장 기쁘고. 네. 문정석 대의, 대의란 이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유. 이제 교무로서 세자리 돌아가셔가지고 또 교화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공부하셔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석 교무는 원불교 제1호 군종장교로 2007년 6월 임관해 지난 9년간 군장병들에게 일원의 법음을 전하며 마음공부를 도왔습니다. 전역식은 평일에 진행된 관계로 병사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문정석 교무와 군종병으로 2년 동안 함께한 정지원 병장이 전역 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 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또 이 삶의 철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런 서로 인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부대 사람들이 또 축하로 와주고 또 같이 아쉬워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 번도 가기 어려운 군대를 두 번이나 선택하고 군인과 교무의 두 길을 걸어왔던 문정석 교무. 그리고 마침내 명예로운 전역이 이뤄진 군종 1호 장교의 여정은 우리에게 법신불 사은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거진원 김나윤입니다. 기운 잘 살게. 자, 손 잡습니까?